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방송팀 김민진 차장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알고 싶다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요, LG전자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와 함께 나쁘지 않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회사는 어떠한 모멘텀과 어떠한 매출 구조,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개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회사는요, 잘 아시다시피 LG그룹에 굉장히 여러가지 계열사가 있습니다. LG하면은 뭐 LG화학이라든지 LG생활건강 이런 사실 LG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기업들이 있죠. 하지만은 따지고 봤을 때는 이 LG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LG그룹에 굉장히 이제 모태 같은 물론 이제 모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이 LG그룹이 태생부터 따져봤을 때는 사실 이 전자 쪽 사업이 굉장히 먼저 시작된 것은 맞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더 위에 LG화학과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대표사라고 하기에는 좀 느낌이 다르겠지만은 과거부터 LG그룹 하면 사실 LG전자가 그래도 제일 선두에 서 있는 느낌이었죠. 그러한 대표 기업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LG전자는 삼성전자와 비교를 당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면은 가전, TV, 디스플레이, 그리고 휴대폰, 이 중심적인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가전, TV,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관계회사인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리고 휴대폰 사업 다 같이 하죠. 반도체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쪽과 비교가 많이 되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 SK하이닉스, 지금은 뭐 그때는 이제 하이닉스였지만은 매물로 나왔을 때 LG그룹 쪽에서 좀 하이닉스를 인수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사실 전반적으로 뭐 LG그룹 쪽에서 좀 가져가지 못하고 SK그룹 쪽에서 좀 가져가게 됐는데, 그때 만약 LG그룹 쪽에서 좀 손을 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잘 가는 가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백색 가전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주력이고, 반면 휴대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뭐 대단한 회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LG전자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익단 자체도 좀 뭐 어려운 흐름을 보인 적도 꽤 많지만은 상당히 대단한 회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도 7월 31일 날 나왔었던 뉴스인데요. 미 월풀을 넘고 가전 매출 세계 1위에 올랐다. 이러한 뉴스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냈었어요. 그만큼 LG그룹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가전업체 중에서 탑티어에 올라와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시가총액은 11조에서 12조 원. 삼성전자는 3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죠. 참 슬픕니다. LG전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럭키금성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제 금성 하면은 또 골드스타라고 불렸었죠. 요게 이제 골드스타의 브랜드 그림이었기도 한데요. 과거 이제 금성통신, 금성개전, 금성전선과 같은 금성그룹사의 이 전자 쪽, 통신 쪽 사업들이 다 요런 브랜드 CI를 사용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자판기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요 골드스타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 럭키 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이제 58년도에 락키 화학이라고 좀 이름이 되어 있었던 이 회사의 구인회 씨가 금성사라는 이름으로 전자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락키화학과 금성사라는 회사, 금성사가 이제 나중에 세워진 회사죠. 그래서 제가 아까 LG전자가 사실은 뭐 완전 회사의 모태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 금성사는 뭐 라디오 수출도 하고 금성 판매를 설립해서 최초로 에어컨도 개발을 했고요. 엘리베이터 제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요,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H&A가 뭐냐면은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 가전입니다.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HE, 예, 엔터테인먼트 쪽이죠. 그래서 요 홈 엔터테인먼트가 TV 쪽이에요. TV와 여러 가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 요게 이제 20% 정도고요. 굉장히 재밌는 게 LG전자하면 휴대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은요 6.8%, 굉장히 매출액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제품 쪽 뭐 이렇게 해서 BS라고 있는데요. 이 BS는 사실 이제 B2B 쪽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솔루션이고 VS라는 게 있죠. 요게 뭐냐면은요. 예, 비크, 즉 예, 자동차 쪽과 연관된 사업 영역인데 요게 매출 비중 9%로 스마트폰 쪽을 제치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른 점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LG가 그 하이닉스를 품에 못 넣었던 것,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사실은 삼성전자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삼성 쪽과 다른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예, 비크, 즉 예, 자동차 쪽과 연관된 사업 영역인데 요게 매출 비중 9%로 스마트폰 쪽을 제치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LG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키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업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는 자동차 쪽에 대한 영역이 빠르게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기대감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예전 이제 GM의 볼트라든지 이러한 전기차 쪽의 성장과 함께 동사의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예, 이런 것들이 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기도 합니다. 재밌는 부분은요, 이 회사의 나중에 실적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은 지금 스마트폰 쪽이 계속 적자예요. 지금 한 분기에 잘 벌 때는 이제 1조 정도 버는 회사고요. 올해 2분기 같은 경우 뭐 사실 컨센서스 4천억에 뭐 4천억, 5천억 이렇게 버는 회사인데, 이 MC 사업부 스마트폰 쪽에서 분기 적자가 2천억씩 나옵니다. 지금 1분기에도 2천억 정도 나왔고요. 2분기는 이제 추정하고 있지만 2천억 정도 적자 나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매출액 8%가 아니라 6%밖에 안 되고, 다른 사업 대비해서 이 스마트폰은 적자를 2천억씩이나 내는데 이거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LG라는 그룹의 LG전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의 중추에는 이 통신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LG화학이 배터리 만들죠? 대형 배터리만 만드나요? 소형 배터리 만듭니다. 캡티브가 있어야지 좀 마음이 편하겠죠. LG전자의 스마트폰이 그 캡티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LG 디스플레이의 POLED, 중소형 패널을 어디서 사용할 거예요? 애플이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LG전자도 써줘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LG U 플러스의 5G 쪽과 시너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이러한 통신 쪽의 기술력 발전을 통해서 5G와 IoT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LG전자라는 기업이 스마트폰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2분기 실적도 결국은 LG전자는 가전이 했어요. HA와 HE가 좋았고 VS는 좀 부진했다. 이게 이제 자동차 쪽이죠. 그리고 HA, HE, 예, TV와 가전 쪽이 좋았었다. MC는 역시 적자가 지속이 됐다라는 2분기에 아직까지 이제 확정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요거는 추정치를 가지고 증권사들이 좀 추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최근에 뉴스가 있어요. 예. 지금 요게 뭐예요? 예전에 이제 LG전자에서 CES일 겁니다, 아마. 가전 박람회 쪽에서 롤러블 TV를 좀 선배웠어요. 그래서 요런 통해서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TV 패널이 돼서 TV를 송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LG전자가 이 롤러블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사실 폴더블이 지금은
갤럭시 폴드가 좀 인기를 끌고 갤럭시 지플립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은 롤러블을 굉장히 얇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폴더블보다 두께가 좀 얇고 화면도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LG전자가 TBA에서 이어서 세계 첫 롤러블 폰을 개발 중이다 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고 지금 이제 7월달 중에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롤러블 폰이 또 LG전자의 하나의 모멘텀 그리고 MC 사업부의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과의 인도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와 함께 인도 쪽에서 LG의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수로 대비해서 중국과 싸울 수 있는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국가고 그만큼 이제 IT에 대한 수요가 또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샤오미라든지 이러한 중국 폰을 좀 덜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틈새 시장 속에서 LG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발휘될 기대감들도 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은 언급드렸듯이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좀 줄어들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 1분기에 상당히 선전을 했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4,931억을 달성을 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이 어떻냐면요. 이것은 7월 14일 현재 시간 10시 17분 기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장 초반 전일 미증시에 대한 하락 때문에 약간은 정말 어려운 시장에 대한 흐름이지만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견고한 주가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업황 속에서 호실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LG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왜 스마트폰 쪽이 어렵고 회사의 실적을 갉아먹지만 LG전자가 포기를 못하는지 그리고 이 LG전자의 스마트폰 쪽이 향후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어요. 많은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